Ay. Ecco le ampolle.미리 시간을 건지 못해서 미안해요. 깜짝 불이. 많이 들어오셨나? 슬슬 케이크 해볼까요? 축하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 제 생일이에요. 아, 진짜 뭐예요, 저는. 아, 뒤에 사진은요, 회사 분들이 다 준비해주셨어요. 부모밤이나로 다 준비해주셨어요. 정축남. 버스데이입니다. 케이크 먹어볼까요? 약간 좀 미안하긴 한데. 다 봤어요? 생크림 케이크 맛있다. 맛있어. 여러분 케이크 먹었어요? 제 생일인데 먹어야죠. 오늘 케이크 먹어야 돼요. 지금 오늘 평일인데 심지어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많이 파주시네요. 여러분 뭐 하세요? 다들 뒤에 시선이다. 부끄러워.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오늘은 케이크 같이 먹어요. 가끔은 되잖아요. 아니에요? 오늘은 먹어도 되잖아요. 맛있는 거 먹어야죠.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? 뭔가 질문해주세요. 저 댓글 보고 있습니다. 질문 타임.
生クリームケーキです。美味しいですよね。ケーキケーキ。25살이고요. 일본에서 오늘 만 24살이 됐어요. 24이になりました. 진짜 빠르다. 제가 데뷔했을 때 아직 19이었어요. 19이었는데 언제 25. 빠르네. 여러분 흑발을 하고 나서 많이 못 봤죠? 어때요? 저는 마음이 편해요. 전에 보라색 했을 때 진짜 맨날 그 수건에 보라색이 묻어가지고 막 머리 많이 상하고 힘들거든요.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색으로 하려고 합니다. 근데 밑에를 많이 탈색했었어 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해도 밑에 계속 빠져요 색깔이. 그래서 이제 저도 보라색 머리 되게 좋아했는데 약간 그때는 2주에 한 번, 1주 반에 한 번 막 이 정도 염색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머리가 많이 쌓여가지고 좀 당분간은 참고. 네. 근데 저 검은색 머리 좋아요. 뽀뽀는 못 받았어요. 누가 해주려나? 오늘 팀 안 가져왔어요. 아까 가져올 거 그랬네. 아, 너무 멀었나 봐. 가까워졌다. 이거 이 품터맨 펜딩 제가 그린 거 아니고 그려주신 건데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? 깜짝 놀랐어. 너무 잘 그리는데? 케이크 너무 귀여워. 질문 타임이었는데? 캡처 타임? 캡처 타임?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됐나요? 잘 찍었어요? 다? 이거 케이크의 오하나와 뭔다로 그래? 아메みたいな. 초코다 초코. 초코다. 맛있지. 단발할지 쇼컷. 되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활동을 하다 보면 역시 머리를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. 근데 쇼컷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약간 아직은 긴 머리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조금 잘랐어요. 너무 길어가지고 길기도 하고 밑에 계속 끊겨가지고 조금 자르긴 했어요.
しよっか。いらんけど。언젠가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. 했었죠. 그때 제가 그 데뷔 초에 사장님이 보고 있다라는 예능에 나왔었는데 그때 게임을 하다가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. 근데 그 전날에 딱 전날에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염색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물 때문에 옷이 더 빨개져가지고 되게 큰일 났던 기억이 있어요. 제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? 위치를 바꿔볼게요. 조금 더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? 표정하고 있잖아요. 어떤 순간에 제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근데 제가 이러면서 TTT를 했다고요? 와 진짜 못 보겠다. 아, TTT는 되게 편하게 촬영을 하니까 하고 나서 와 내가 너무 신나게 했다. 너무 뭔가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뭔가 즐기면서 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보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딱 그 모습이네. 못 보겠어, 못 보겠어. 하트를 해달라고 나왔네? 아, 맞다. 이제 수이가 되게 귀여운 걸 줬어요.
크림인데. 짠. 강아지. 귀엽죠? 쓰이 같았어요. 오 예. 귀엽죠? 지금 저도 뭐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끝난 대로 이제 이거 브이앱 하려고 시간을 이렇게 못 정하고 왔는데 그래서 멤버들도 바빠요. 브이로그 봤어요? 브이로그? 네, 저는 그거 찍으면서 마니또를 숨겨놓고 마지막에 공개된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선물을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개인 걸로 이렇게 나오나 싶었는데 그래서 그거 뜨개질 하면서 계속 마니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. 그래서 편집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네. 솔직히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티나게 해가지고. 근데 셀겜으로 그렇게 처음으로 치고 보니까 조금 어렵기도 했고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.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잘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올해 하고 싶은 거? 사실 저는 작년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려고 했었어요. 근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가가지고 그래서 올해 상황이 좋아지면 자격증 조금 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. 진짜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. 그리고 올해는 가족들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번집에 가서 레이짱도 보고 레이짱은 이제 할아버지여가지고 맨날 자고 있어요. 되게 지금 졸업식 시즌이구나. 이번 중학교 卒業式 나きました. 私 와 泣きました。私は小中高一緒なので、ほとんど友達が変わらないんですけど、卒業してもずっと同じ友達とずっと一緒にいるんですけど、すごく仲良かった子が中学校で他の学校に行くことになって、それで泣きましたね。もう、이렇게中学校の졸업얘기하니까되게옛날같다。옛날じゃん。거의 10년 전에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대나. 레이짱한테 전화해달라고요? 레이짱 아무 말도 안 해요.
감사합니다. 옷에 케이크 묻었대. 어떻게 잘 지우는 법 아느냐.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? 왜 이렇게 잘 보였나? 됐다. 케이크가 조금 앞으로. 내가 많이 움직이나 생각보다. 오늘 뭐 먹고 싶은지? 고기도 좋고 스시도 좋고. 아니, 요즘 스시 먹고 싶더라고요. 스시. 아, 크루크루 티셔츠 나왔구나. 아, 완수분들 바쁘시겠다. 크루크루. 근데 노래가 하나도 안 나왔죠, 크루크루. 아직 뒤져야, 그쵸? 그냥 인스트로 나왔죠. 아, 그럼 불러드릴 수가 없네. 무슨 얘기 할까요? 멈췄네? 아, 됐어. 다시 이야기 되나? 아, 네, 됐다면. 그쵸.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포토북 다시 이야기 된다고 합니다.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아니, 근데 저는 이제 머리색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찍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. 하고 제가 그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완전 드레스 입고 수중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. 아니면 사막 같은 데 가서 찍어보던가. 만약에 상황이 좋아져서 해외 가서 찍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
가볼까요? 진짜 많이 찍었어. 이제 곧 사나코도 나오죠?